나일강 두 개 있는데 살찌 남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다. 갈대를 먹기 시작했는데 야위 남소 일곱 마리가 또 나타났지. 그런데 야윈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어치웠어. 그리고 황금색의 일곱 이삭이 땅에서 나왔지. 하지만 담복하고 있는 동안 말라 죽어가는 이삭들이 황금 이삭들을 먹어버렸다. 폐하, 두 꿈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할 일을 보여주신 거죠. 일곱 마리의 살찐 소들과 일곱 개의 황금색 이삭은 7년의 대풍년을 뜻하고, 야윈 소와 죽어가는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? 폐하, 풍년 때 곡식을 걷어들였다가 흉년 때 나눠주면 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. 요셉, 곡식 거두는 일을 지휘해라. 제가요? 그래, 내가 보기엔 애굽에서 가장 현명한 자 같다. 네 손가락을 다오. 이 반지는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았다는 증거로, 이제 나 다음으로 권력이 있다. 영광이옵니다. 7년 동안 요셉은 돌아다니며 곡식을 걷어들였습니다. 그 후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가나안 땅엔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. 그것만이 살 길이다. 베냐민만 두고 가거라. 물러서거라! 저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. 형님들이잖아. 오랜 세월 뒤 웬일일까? 낯선 자들 같은데 무슨 일로 왔느냐?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. 백성들이 굶어 죽어갑니다. 첩자가 아닌지 어떻게 알지? 첩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입니다.
맹세합니다.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? 형제가 더 있느냐? 막내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. 한 명이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. 아버지가 보내지 않을 겁니다.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. 호위병, 이 첩자들 감옥에 넣어라. 아, 우린 첩자가 아닙니다. 감옥에서 얼마나 썩어야 되지? 벌써 3일이 지났는데. 그의 요청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겠어. 아버지가 허락하시겠냐? 영원히 여기 갇힐 수도 있어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. 요셉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야. 요셉이 무슨 상관이 있어? 무슨 생각으로 노예로 팔았지? 아버지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야. 르벤 말이 맞아. 요셉에게 지나쳤어. 정신이 나갔었나 봐. 감옥에서 썩어야 한데도 우리가 만든 일이야. 생각한 끝에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. 막내 동생을 데려온다면 너희를 석방해 주겠다. 본부대로 하겠습니다. 넌 이름이 뭐냐? 시몬입니다. 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. 음식을 실어주고 은을 돌려줘라. 예, 각하. 아버지,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겠습니다. 이것 봐, 누가 은을 돌려줬어. 정말이요?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. 왜 일이 잘못돼가는 걸까? 아버지,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. 그 애를 데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 둘을 드리겠어요. 난 모험하고 싶지 않다. 이미 요셉을 잃었는데. 아버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시몬을 잃게 될 거야. 아버지,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합니다.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. 애굽에 도움이 필요해요. 곡식은 그곳밖에 없어요. 알았다. 이렇게 하거라. 견과와 올리브, 유향을 가져가 애굽 총리에게 바쳐라. 두 배로 가져가거라. 먼저 받은 은을 돌려주고 나머지로 곡식을 사고 베냐민에게 탈이 없도록 해.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.
형제들이 베냐민과 오자 요셉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. 들어오시오. 잠깐만요. 집에 돌아가서 누가 은화를 돌려줬단 걸 알게 됐습니다. 훔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. 다시 받아주십시오. 걱정 마시오. 은을 돌려주신 건 종리요. 이제 연회 가시죠. 형제들! 시몬, 좋아 보이는군. 부하들이 정중하게 대해주던가요?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당신 아버지 얘기를 해주세요. 아직도 살아계신가요? 아주 정정하시죠.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셨습니다. 이 애가 막내 동생인가요? 그렇습니다. 신의 축복이 있기를. 난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어. 실례요. 여보, 무슨 일이에요? 내 형들이 왔어. 이제 밝혀도 되잖아요. 때가 되면 밝힐 거예요.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니 혼란스럽구려. 그분들을 용서했나요? 그런 것 같소. 음식을 대접해라. 성대한 연회였습니다. 요셉은 베냐민이 융숭한 대접을 받도록 했습니다. 저들의 자루에 음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은도 돌려줘라. 그런 뒤에 내 은잔을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. 알겠습니다. 저것 봐, 총리의 하인이 오고 있어. 뭘, 또 어쨌다고? 누가 총리의 은전을 훔쳐갔다? 우리의 짓이 아닙니다. 왜 친절을 도적질로 갚겠어? 죄가 없다면 가방 안을 보여주겠어. 얼마든지 보시오. 세상에, 저거, 네가 잔을 훔쳤니? 아니,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. 네 자루 안에 있었잖아. 훔치지 않았다니까요. 어떻게 하실지 총리께 물어봐야겠다. 그렇게 잘 대해주었거늘 어찌 그럴 수가 있지?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. 잘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? 도둑인 베냐민은 여기 남아 노예로 일하라. 나머진
가도 좋다. 부탁입니다. 베냐민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. 아버님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. 내가 왜 도둑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? 저인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은도 돌려드렸고 베냐민도 데려왔습니다. 막내 동생은 아버님의 희망입니다. 베냐민을 잃는다면 돌아가실 겁니다. 부탁드립니다. 자비를 베푸십시오. 모든 나가 있어라. 당신들은 일어나시오. 더 이상 못 참겠어. 날 못 알아보겠어요? 형님들. 못 알아보다뇨? 난 요셉이에요. 요셉? 어떻게 그럴 수가? 사실이요. 형님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에요. 베냐민, 마지막으로 봤을 땐 아기였는데. 당신은 애굽 종리인데 어떻게 우리 동생이란 말이오? 바로왕 꿈을 해석해줘서 날 애굽 총리로 임명했어요. 내가 기근을 말해줘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죠.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셨어. 아버지께 전해주세요.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와 나와 함께 살아요.